둥글레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면서 꽃망울이도 맺히고 있네요. 이꽃 있죠? 요거는 되게 맛있어요. 약간 벌어진 상태에서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단맛도 나고 상당히 맛있는 둥글레 꽃이랍니다. 잎은 맛은 없어요. 그리고 뿌리를 차로 드시죠. 둥글레요. 뿌리 번식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요. 예쁘답니다. 둥글레 차로 드셔도 되고, 꽃은 그냥 따서 드셔도 단맛도 나고 맛있어요. 꽃을 아삭한 식감에 맛있어요. 뭐라고요? 오이를 먹는데 약간 단맛이 나는 오이랄까? 맛있답니다.